228번이요. 가우스의 해를 구하시오. 가우스다. 아, 가우스네. 가우스는 원래 가우스랑 가우스 아닌 애가 섞여 있으면 또 범위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보자. 가우스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는 2분의 13이니까 얘는 6 더하기 0.5 정도? 예, 값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가우스 얘를 어떤 한 t라고 본다고 했을 때 얘의 범위는 어떻게 돼? 가우스 로그 2의 x의 범위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고 로그 2x보다 작거나 같고 로그 2x 전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x의 정의가 x보다는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푼다. 그러면 가우스 x는 항상 정수값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정수값 플러스 상수값이잖아. 딱 보면 답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럼 정수값. 그럼 얘는 n이라고 쓸수 있고, 로그 2x는 n 플러스 소수, 알파. 이렇게 쓸수 있다. 그리고 가우스는 그냥 가우스 로그 2x는 n.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얘 계산해 보면 2n 플러스 알파는 6 플러스 0.5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2n은 정수, 알파는 소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므로 n은 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n은 3이니까 로그 2 x 가우스는 3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로그 2 x는 3.5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다. 이래? 3.5는 이상한가? 그 분수를 써줄게요. 2분의 7 이렇게 나오네. 그러므로 결국 x는 2의 2분의 7승이다. 얘 계산을 하기 편하게 얘는 2의 3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면 얘는 8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8 루트 2 이거. 그냥 가우스의 정의를 잘 아시면 돼요. 가우스가 정수 값이다.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인데, 얘 실제로 계산하니까 6 플러스 0.5야. 아, 그럼 3 더하기 3.5구나. 이게 한 방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좀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